네, 안녕하세요. 네, 정지영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상대방이 커트서브를 넣었을 때, 횡이 없는 종으로만 커트서브가 들어왔을 때, 이제 풀리가는 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탁구에 안 되는 건 없어요. 어려울 뿐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커트서브를 넣어도 풀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풀릭을 안 하는 건 뭐냐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커트서브를 넣어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게 커트지만은 이 정도 스피드에 이 정도 높이면은 내가 플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커트가 아니고 커트가 많이 깎였는데 공이 떴다. 그러면 커트하기 아깝잖아요. 근데 플릭하면 걸릴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어느 각도로 쳐야 되는지를 알면은 이런 것도 플릭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 커트가 낮게 커트로 들어와도 이거를 커트만 할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자신 있으면 이런 것도 내 각도하고 순간적인 임팩트로 공을 플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커트 서브가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론으로 따지면 백스핀이 먹기 때문에 내가 플릭을 하면 네트에 걸리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네트에 걸리는데 이 네트에 걸리는 거를 플릭을 내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걸리고 약간 조금 더 들어주면 조금 더 갈 거고 조금 더 들어주면 조금 더 갈 거고 그래도 걸려 그럼 조금 더 들어주면 더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조준이 아니고 오조준이에요. 오조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불어요. 근데 내가 양궁을 해서 활을 쏴야 되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가운데를 보고 쏘면 땅으로 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고 쏴야 되냐면 이렇게 보고 쏴야 돼요. 그러면 가다가 바람 때문에 화살이 떨어져가지고 관역에 꽂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커트서브를 넣었을 때는 걸린 상황이니까는 커트가 먹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플릭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를 플릭해서 거의 한 45도까지 공을 올려줘야지 공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회전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아무런 조절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플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네트도 못 가고 테이블에 맞죠. 다시. 자. 테이블에 맞죠.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뒤통수가 아니고 조금 각도를 한 15도 정도 좀 늘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테이블 맞았는데 이제는 네트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였어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를 더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네트까지 가는데 걸려.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정조준이 아니고 계속 걸려 이건 뭐냐면 계속 연습을 통하면서 이 정도 회전량에는 이 정도로 들어갔을 때 플릭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몸으로 체감하신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단식에서 할 때는 물론 선수 같은 경우는 단식에서 커트가 느슨하게 들어와도 플릭을 할 수 있어요. 플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뭐냐 동호인분들이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는 이런 거는 약간 복식하실 때 하기 좋죠. 왜냐하면 아예 이러고 있으니까는 상대방 커트 서브를 넣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단식에서도 리시브 때 자신감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플릭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걸려 더 들어 더 밑으로 하다 보면은 들어가는 딱 그 기준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으로 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커트서브를 넣었는데 상대방 공이 조금 회전이 적어 조금 드려볼까요? 회전이 적어 근데 아까 들어가서 나가? 그래도 나가? 그러면 좀 더 세우는 거예요. 아까는 밑으로 파워 들었다면 상대방 커팅이 약해? 그러면 이제 더 조금 이제 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상대방 너클이 오면 뒤통수를 때리면 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상대방 커트가 그냥 밑자인데 조금 요게 서브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고 짧게 앞에 많이 깎이는 서브가 딱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커트만 하실 게 아니고 이런 걸 자꾸 시도해보세요. 그 다음은 뭐냐면, 이런 쪽으로 딱 그게 확립이 섰다면 그 다음부터는 감이죠. 감 걸렸어? 조금 더 그렇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감을 계속 키워나가고 상대방 회전량에 따라서 내가 조절을 하면은 상대방이 커트서브를 넣더라도 내가 자신있게 플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커트는 무조건 커트 너클이 들어오면 플릭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려울 뿐이지만은 내가 조금 임팩트나 이런 감각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된다면은 이것도
과감하게 리시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테이블에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또 변칙도 있어야 되고. 이거 갖다가 커트 써보는데 상대방 커트를 생각했는데 나는 커트도 하고 플릭도 하고 그런 거죠. 상대방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는 확률이 100%에서 50%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플레이가 좀 소극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거 갖다가 내가 커트를 아무리 잘해도 커트만 들어가면 상대방은 플릭을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커트볼 드라이브만 한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들어왔을 때도 내가 변칙적으로 커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플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만 어렵지만은 내가 간만 조금 잡아서 각도만 조절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리시브에서 좀 공격적인 리시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서브를 상대방이 커트 서브를 넣는데 자, 밑으로 각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뭐 스윙을 뒤집으면 공이 걸리겠죠. 잘 엎었다가 뒤집으면 걸리고 약간 어떻게 되냐 공이 이렇게 으깨져서 들어갈 거라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쭉 길게 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커트성이라서 회전량이 많고 또 얘는 고무라 라바에 걸리면 탁 튕겨나간다. 그러니까 그 감을 이용해서 길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약간 임팩트를 짧게 해서 스윙은 거의 스윙의 구간은 거의 한 뼘이면 돼요. 임팩트를 한 뼘 요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지 이게 이렇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회전량에 비해서 내 임팩트가 길기 때문에 회전을 못 이기게 되겠죠. 그러면 네트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목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여기 저는 지금 여기에 힘이 되게 들어가거든요. 그립은 꽉 잡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걸로 하셔야지 손목을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늘어지기 때문에 상대방 회전량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켓을 꽉 잡고 밑으로 들어가서 톡 밑으로 들어가서 톡 지금 제가 스윙하는 구간이 진짜 한 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걸 제가 늘어뜨리게 해볼게요. 늘어뜨리면 회전량 비례해서 내가 임팩트가 늘어지기 때문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약간 임팩트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임팩트. 이겨내야죠. 이겨내지 못하면 늘어진다. 톡. 이런 식으로 스윙 구간은 짧고 대신 늘어진 힘이 있으면 10이라는 힘을 10 보내는 게 아니고 10 짧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짧은 힘을 쓰기 때문에 컨트롤하기는 좀 난이도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하시면서 반복 숫자를 하시다 보면은 아, 요 정도 힘이고 이 정도 임팩트로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하시면 좀 감을 잡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사람마다 기준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10이라는 커트가 맥시멈으로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10을 깎아도 10이라는 커트 회전을 줘도 이거를 플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한 감각이나 여기에 대한 근력이나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동호인분들마다 천차만별했잖아요. 레벨이. 근데 10이라는 기준이 맥시멈인데 상대방이 5만 5 정도로 깎았는데 나는 플릭하기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플릭을 해야 되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내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밑으로 들어갔다가 커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약간 꼼수인데 뭐가 있냐면 자 커트 서브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정도가 내가 플릭하기가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갔다가 꼭 커트를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가 그냥 쭉 약간 이렇게 밀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본에는 없는 방법이죠. 근데 이 정도까지 내가 플릭을 하는 게 임팩트도 안 되고 감각도 안 돼. 부담스러워. 그러면 들어갔다 커트도 할 수 있고 들어갔다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더 보내서 풀어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제가 뭐 또 이런 상황을 주제로 좀 만들어서 하겠지만은 사람마다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영상 봤으니까는 내 기준치는 5밖에 안 되는데 10이라는 공도 내가 플릭을 해봐야지. 그러면은 그거는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0%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확률을 점점 높이려면은 내가 부담스러우면 어느새 한 5까지는 내가 이번에는 시도를 하고 또 늘어? 그러면 한 6개 정도도 강도도 내가 플릭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늘려가셔야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런 상황으로만 생각하시고 10이라는 나는 500개 안 되는 10이라는 공을 튀기려고 하면 분명히 이게 미스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치에서 조금씩 올려가시는 게 연습하시는 데도 좋고 나중에 또 기술이 습득되는데도 조금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커트볼 플릭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뭐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려운 기술인데 조금 이런 기술을 이해하시고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무기 하나가 작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